이거는 저기 영인 씨가 처음이라서 설명을 좀 할게요. 네. 여기 일단 풍무 시간에 우리 이거랑 저 원판 할 거예요. 이거를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할 거예요. 네. 자,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이게 첫 번째. 지금처럼 한 번 아니고 원래는 한 거고요. 네. 두 번째는 이거 후려 치는데 내려 치는데 약간 막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 제가 조금 다른 건데 배틀로프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훈련 통해서 얻게 하고 싶은 건 파워라서 파워. 이거를 여기 빠르게 빠르게 치지 마시고 아 그렇지 타작하듯이 근데 그때 이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왜 안 하고 위아래로 치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막 매치기 하듯이 하려면 다리를 써야 돼요. 점프하고 내리고 이게 뭐와 같냐면은 역기. 역도 선수들이 점프력 좋죠. 이렇게 들잖아요. 근데 그게 역도 선수들이 점프력이 좋은 이유가 이걸 들 때 진짜 점프를 해요. 점프해서 여기다 걸치는 거라서 여기서 진짜 이거 점프하듯이 튕기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이걸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여기서 좌우로 튕기는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안으로 꼬기. 원래는 이게 원래 배틀로프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걸 해봤더니 자꾸 로프가 꼬여서 자꾸 좀 어렵게 되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빠르게 하고 네. 다섯 번째는 왼발을 앞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서 어퍼.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 타이밍에는 오른발 놓고서 해서 총 여섯 가지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첫 방은 제가 해야겠죠? 다 하는 게 나라서. 아이고, 이 시작부터. 한 명마다 여섯 개씩 그렇게 하는 거구나. 한 명, 그러니까 계속 로테이션 하겠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은 타이머가 있는데. 네. 15초마다 막 10초마다 바뀌는 건가요? 그쵸, 15초고, 잠깐만. 15초마다 바뀌는 거고. 여기서 신호를 줘야 돼요. 왜냐면 이거 하는 사람은 여기 못 봐요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시계 보고서 같이 신호 줄 수 있는 사람이.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하니까 보고서. 그러니까 왜냐면 4초에서 3초로 넘어갈 때 교대 이렇게 해주면 네. 바꿔서 다음 사람이 자리에 서서 준비할 때까지 시간이 얼추 맞아요. 아, 네. 그래서 그 시간까지 고려해서 하는 거라서 네. 대충 12초 정도, 11초? 11초 반? 이 정도씩 네.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딱딱딱 띠릭 하면 시작해요. 그러니까 할 때 딱딱 네. 할 때 본인이 시작하면은 끝날 때쯤에 후회. 1초가 오케이 이거 1초가 엄청 그냥 봐봐 이게 이렇게 하잖아. 네. 1초 동안 몇 번 하는지 몰라. 엄청 빡세요, 이게 생각보다. 네. 너무 거추나? 조금. 좀, 온 힘을 다해서 파악하는 건가요? 온 힘을 다해서 해야죠. 아, 네. 온 힘을 다해서,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, 온 힘을 다해서 하다가 죽을걸? 그러니까 본인 체력은 본인이. 근데 처음 하는 거니까 전력을 다해서 해봐요. 그리고 경험 쌓이면, 네. 본인이 어느 정도 안배를 하면은 마지막까지 잘 달리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? 네. 원래 이게 인터벌이기 때문에 풀파워를 하는 게 맞겠네. 전력 집중하듯이. 아멘, 화이팅. 어떻게 하래? 할래? 가시죠. 일바 남규 씨가 일바 하지. 아 예. 제가 일바. 누가 사바? 사 고생 사바. 제가 마지막. 언제든 도망가야지. 시간은 여기 열려 있습니다. 자, 먼저. 아씨.
시작했다니까. 소리 들리는데.
그래. 감사합니다. 오, 좋다. 끝. 아, 수고했어요. 아.